신라면 4시에? 네. 아, 러시아와 아니구나. 3시 50분입니다. 알았어. 내가 나는 그 시간 절대 준수야. 그 안에 끝내야지. 아, 최고의 명강인은 휴강이잖아요. 휴강을 못할 망정. 일찍 끝나야지. 그래서 일찍 끝난다 이거야. 명분을 학교에서 58분에 시작했다 이거지. 오늘 자잘한 팁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느닷없는 피터 이야기를 왜 나냐면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쓰셔라. 학부모님들께서 애들 그냥 멋대가리 없이 나무라지 마시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키보다 몸무게보다 성적보다 중요한 건 애들의 자존감입니다. 근데 자존감을 키우려니 칭찬의 기준을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저런 아이들조차 저렇게 변화하고 학습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이게 하시는 거고. 네.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제가 그 학부모님들에게 보냈던 코칭한 팁입니다. 선생님들도 참고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험 전후에 제가 보낸 톡입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특별한 반찬과 간식으로 엄마가 왜 이러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코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잔소리 대신 맛있는 반찬 해주셔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6일 시험 기간, 옛날에는 정기고사가 교사의 명절이었잖아요. 놀 수 있는 날, 요즘은 안 그런 경우, 전학금 같은 거 왜 하니 도대체. 미치겠어 내가. 전학금 때문에 가긴 가지만, 이런 걸 왜 지금 시험 때 하는 거야. 시험, 엄마 국어 잘 봤다 하는데 그럼 수학은? 이라고 묻지 않지. 그러면 빵점 엄마. 그냥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아싸 대박. 나도 그런 점 많이. 우리 애한테 이건 속는 건데 하면서 또 하는 수 없이 그냥 돈 꺼내서 10,000원짜리 줍니다. 그렇게 학부모 코칭을. 근데 6개 중에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기간 중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어떤 걸 골랐어? 이거 엄마 그거 잘 받았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머니들이 이런 코칭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댓글이 이제 막 답이 와. 이렇게 답이 와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그래도 우리는 지금 4년, 5년 했잖아. 우리 배출한 제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인데 우리가 하자 이거. 다음 학급신문, 종례신문. 요거는 요거는 종례신문이라고 요거는 이제 학부모가 실은 애들을 위해서 이제 요즘 전달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야 이거 어느 세월에 하겠냐 그냥 이면지에다 다 출력해가지고 애들 다 줬어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선생님 신문 같아요. 그래 신문이야? 그럼 우리도 신문 이름 붙이자 그랬어. 그때 한 애가 5,000원 걸었어. 선생님 종례신문이 어떨까요? 왜? 우리 반은 종례를 안 하잖아요. 그치, 종례신문이 있으니까 종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상에 가도 종례신문, 저 책상에 가도 종례신문 쭉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되었거든요. 오케이, 종례신문이라 하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제가 종례신문을 몇 년치를 올려놨어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종례신문을 다 올려놨어요. 이거를 다 복사해서 딱 갖다 붙여놔. 그리고 날짜를 검색해. 오늘이 며칠이에요.
어머님의 종례신문이 있으려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안에 내용 그때그때 교사가 해야 될 말 다 필요한 게 있고 시험 끝났을 때 시험 직전 이제 한 말들 제가 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게 공개해봤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다 그냥 저작권 같은 거 안 합니다. 저. 혹시 지나가다 만나면 막걸리 한다 맞아. 이차 씨. 그런데 어쨌든 첫 학부모 상담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학급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거의 패착이에요. 일단 그 상처받은 아이 뒤에 반드시 상처받은 부모가 계셔서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안 보내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아요. 왜냐?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렇게 그 말 듣고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시는 그 순간 얘도 작년 거랑 똑같네 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 주시는 게 더 낫고 거꾸로 아이의 칭찬을 기준은 뭐다? 요 놈의 과거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칭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엄마가 아무리 가치라더라도 그런데 굳이 학부모한테 아이가 고쳐야 될 점을 말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칭충칭 전략을 쓰십니다. 칭충칭 다 같이 시작. 칭충칭. 이것도 스킬, 이것도 굉장한 다 아는 라이프 스킬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거야. 남한테 우리가 딸랑 충고만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무슨 질? 지적질이라고 그래. 그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는 포장을 싹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예를 들으니까 맨날 지각만 하는 그 카세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어. 근데 대리점장이 걔를 좀 다른 애들은 지각 안 하는데 얘만 좀 지각을 하니까 지각하지 말란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걔를 불러다가 영업사원 불러다가 야 네가 영업사원 이름을 판매왕 이름은 다냐? 인간성이 돼야지 이 사람아. 지각하지 마! 이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따리 사서 가지. 다른 회사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이번 달도 일이 했네? 아유 술 먹고 거래처하고 이 만신 출근 부모니까 지각이 좀 있더라고. 그래 잘 먹는 게 힘이야. 잘 먹고 기운내서 다음 달에 또 열심히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대리점장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의도가 뭐예요? 너 지각하지 마. 근데 듣는 사원은 뭐라고 생각해? 아 여전히 우리 선생님은 우리 대점장님은 나를 사랑하고 더 다 같이 칭충칭 시작. 칭충칭. 네. 이건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다. 워킹 온라인. 우리는 동지다 이거. 연합군 동맹군이다 이거. 학부모와 우리는 동맹군이다. 요즘 감정이 자꾸 화두가 됐어. 네, 병원 검사를 권유해야 할 때의 뭐 멘트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같이 보시죠. 시작.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니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보이는 데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적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정석의 멘토예요. 애를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열리면 학부모가 쌓아 마음이 열립니다. 아, 아까 그거 퀴즈. 씨발은 욕일까요 아닐까요? 네. 욕이다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뭐라고? 놈자 안 붙이면 욕. 아, 진짜. 네. 혼잣말이다 이거. 혼잣말. 이 장장한 어이없음과 대법원 판결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딱 제, 야이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 생활지도 이 얼굴이 생활지도자 몇 년 하고 서울시의회 생활이 타격 나왔잖아요. 근데 진 정말 안타까운 거 대한민국 교권 사안 랭킹 1위야 이게. 왜 자는 애를 건드려? 아, 굳이 건드리려면 야, 수업 끝났어. 이 정도를 해줘야지. 노터치. 터치하시면 안 돼. 비몽사몽 간에 그때 어나 무디. 내가 우울한 상태에서 누가 건드리면 그냥 탁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그 우울했던 애 결국 그 아이 속을 다 뒤집어 봤어요. 지가 다 얘기해. 저는 상담하면서 애 얘기, 애한테 무슨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밥을 한 끼 사주면 꼭 본전을 뽑으려고 그러지. 그럼 실패. 그냥 먹고 그냥 먹이고 그냥 끝이야. 그러면 나중에 다 말해. 이 녀석이 그런 거야. 선생님 이거 누군지 아세요? 주민등록증 하나 빨리 나한테 보여줘. 여자분이 누구야? 우리 엄마예요. 근데 왜 네가 그냥 우리 엄마 한 살 때 집 나갔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엄마 알아보려고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럼 밥은 누가 해주니? 작년까지는 할머니가 해줬어요. 왜 작년까지냐? 작년 10월에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까 그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한테 갔던 그 아이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문제 행동이라고 참아 못하겠는 거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얘가.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교감선생님한테 제가 교감선생님 맨입으로는 안 되고요 얘 화를 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셔서 복지예산에서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애하고 놀아주지. 탁구장도 가고 등산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럼 이 아이가 잘 훌륭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러나 저는 얘는 소년원에 몇 번 갔다 올 것 같아. 그러나 갔다 왔을 때 송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주면 그때 세상에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 사람이구나. 그러냐 아빠와도 이제 소통. 아빠를 교육한 거예요. 근데 풀로 올려놨어요. 이 아버님하고 몇 달을 상담한 거 여기 토탈로. 네, 토탈. 이 안에도 있고 요 안에도 그냥 코치한 거야. 왜 당신이 애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 아버지도 열받으니까 열받을 때 애를 때리는 거야. 그럼 제가 학부모 코칭한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위기 학부모님을 적절하게 복사해서 붙여넣어. 복사해서 붙여넣어. 이렇게 코칭을 학부모 코칭 하셔야 돼. 네, 그 다음에 이 주소
이거 KT 지금 이거 책에 있나 보네요. 이거 봐주시겠어요? 요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예, 제, 예, 그거, 그거를, 그 주소를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세요. 서울시교육청하고, 센이 서울시교육청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하고 제가 공동으로 제작했고, 영상 세 편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 또는 강점 찾기, 또 가치관 자녀와의 소통법 세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케이스에 맞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애가 인터넷 중독돼서 안 한다. 또 ADHD다. 또 우울증이다.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염색을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우리 자녀 학습 코칭 3교시 및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칠한 자녀, 제가 두 아이를 그 두고 있고 잘 찍었죠? 자들아 이 말이에요. 얘가 그 당시 30가 연구했고 얘는 ADHD가 우려된다. 그 상담도 받아. 아버님이 애는 한 낳고 아빠 내가 뭐 또라이예요? 저 상담 안 받아요. 이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근데도 이제 아빠가 인내심이 생기신 거죠. 네. 그 담임은 담임대로 뭐 자는데 뭐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잘 찍었죠? 이제 3차 시범이 있으니까 아이와 짜증내고 다투는 어머니께는 3차 시 이렇게 드리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 연수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 둘째하고 대화인데 엄마 우리나라는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그 마지막으로 서있죠.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 학교가 왜 애들이 숫자가 많겠어요? 제가 서희초 학급당 학생 수라고 검색을 했더니 두 번째로 검색이 되는 게 부동산. 그 주변 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이야. 그 미친놈들이지. 근데 학부모님들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 쑤시는 거라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래요. 어머니들 그 서초동까지 오실 정도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예요. 그 정도 됐으면 애들은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돈 버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전 담임, 그 선 학부모님들한테 그 얘기해요. 그래도 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 둘째가 작년에 이랬어요.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우리 딸이 이제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어른의 리더십이 그거다. 어른의 리더십이란 건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라? 못 본 척 하시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귀신처럼 인정해 주시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고 그리고 7조를 중간에 나타나서 생뚱맞다. 이거 3조 시작할 때 써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만 제가 포인트 할게요. 첫 번째, 절대 학부모 상담을 교무실에서 하지 마셔라. 어머니, 부모님 보호자의 그 얼굴도 정보란 말이야, 개인정보.
우리가 휴대폰 정보에 대해서 지금 예민해졌잖아요. 학부모님도 좋은 일로 오시면 괜찮아. 근데 좋은 일로 오시지 않았다면 조용한 공간에 모시고 저는 꼭 특별한 느낌을 가지시라고 차를 한 잔 대접해요. 제가 직접. 근데 처음에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 안 드신다고 그래요. 긴장해서 왔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방법은 헷갈리게 하는 거야. 율무차 드실래요? 생강차 드실래요? 한 잔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앉을 때 마주 앉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렇게 앉지 마시고 비스듬히 옆으로 앉아요. 이 정도면 45도 정도면 괜찮아요. 가끔 가다 쳐다보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죠. 서로 부담이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 이런 얘기 여기 다 써놨어. 네, 구체적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상담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님 오셨을 때 저는 이제 티슈를 항상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학부모를 울리는 거야. 어떻게 울리냐면 똑바로 쳐다보고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른쪽에 앉으신 선생님이 엄마야. 아, 선생님이야. 오른쪽. 왼쪽에 앉은 학부모를 보고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쩌는 표정을 줘야 돼. 얼굴을 만들어야 돼. 쩌는 표정을 줘야 돼.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레디 액션! 웃으면서 하면 어떻게 해? 왜 웃어? 왜? 아, 표정을 이 두 분이 표정을 잘 지신데 모자이크 처리. 반대로 역할 바꿉니다. 왼쪽에 선생님이 오른쪽에 학부모님께 자식 지금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쩌는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레디 액션. 실습하니까 잠이 확 달아나죠? 이렇게 수업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제 소리나 미아 소리, 아이 소리 공간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좀 낚일 수 있어도. 저는 그리고 그 항상 수첩을 놓고 상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뭐 취조하는 거야, 뭘 적긴 왜 적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경청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이 책에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 학교와 교사가 피해 학생의 편이 아니라고 보면 학부모는 마음과 있구나. 저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으시고 그러면 안 돼. 말이 돼도 최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이렇게 하신 말로 갖고 그 다음에 요즘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주소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학폭에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이 용서 사과 용서의 기술 요거를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주소만
참고하세요라고 보내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이든 생활교육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걸 부의표시해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전축판 그 축음기 고장난 축음기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닥 튀겨 계속 반복돼. 저 어릴 때는 전파 사단이 있어가지고 저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 근데 한 번은 이 고장이 났어.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 거기서 튀기기 시작한 거야. 하루 종일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을 틀었어. 이게 고장난 축음기라는 게 학교폭력 사안이든 생활교육 사안이든 이게 발생하면 우리는 늘 고장난 축음기처럼 어머니 아버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고장난 축음기처럼 반복합니다. 생활기록비 지속된 그게 뭐가 중요해. 어머니나 저나 실수하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진기가 중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라. 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통신사는 너만 통신이다. 가해 학생 입단속 시키는 거야. 괜히 어디 가서 해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피해 학생 귀에 들어가면 너는 이제 더 이상 구제받지 못하는 거야. 무슨 통신? 너만 통신. 그리고 또 그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팁들 여기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했다고는 안 돼요. 그다음에 치유적 거짓말을 이것도 제가 발견한 그 치유법인데 학부모님들 민원을 내는데 시들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 주고 이럴 때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실은 제가 치매 어머니를 강병하면서 치매와 관련된 외국 사이트를 훑은 거야. 디멘시아, 치매. 그래서 쭉 봤더니 이 치매 환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부러 그런다는 우리의 착각을 해가지고 치매 환자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계신 분이 그분이 이 Therapeutic Feeling, 이 치유적 거짓말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즉, 위험하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여기는 심지어 그 영상까지 네 편의 영상을 올려놔줬어요. 이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유적 거짓말 상황입니다. 때를 쓰는 방법을 대응하는 방법. 嘘でしょ? 締め切り 前倒し? しかも 今日に変更?
So what are you doing? The is kindness. Dirt rock. What's your best gross? And just when's the last time you enjoyed the money? Oh, I filled the Easter. And how do you know? Like, I don't understand, like, kids like you. Time for me to go home. 네, 엄마가 치매 걸리셨어요. 그 치매 증상이 저 일몰증후군이라고 해서 폐질물이라고 치매 쪽 다양한 증상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지금 자기 집인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라고 일어나셨어요. Dad, where did I put my jacket? Well, not again. 아, 또 그래? 남편? 남편이란 남편이. Mom. This is your home. 아들. No, I want to go to my home. Nana. 손주.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ch. Yeah. 설득이 안 돼. 그렇죠? 표정이요? 밑에 딸이. 맞습니다. 기회가 왔다.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time.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Yeah. I'll get jackets. Okay. Sure. Everybody, come on, Gordon Gecko. Thank you. Very welcome. Yeah. Thanks, Gordon. Okay. Come on. You're right there. Are you serious? Well, no, it doesn't matter, does it? Oh, sorry.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Jeffrey Bezos. Everybody good? My hand is in your butt, Michael. Gross. 어디에 갔을까요? 다시 장인으로 갔어요. 이런 그 그냥 계속 학부모님의 미련에 휘둘리지 말고 적절한 거짓말 리스트를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없는 학원 수강도 좀 하시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지 조심하고 치료 거짓말. 제가 잘 쓰는 치료 거짓말 회식에서 적어도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상업적인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풀숲대기들이 꼭 그런 말 해. 그러면 풀키하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럴 때 저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들고 나가. 좀 바깥에 나와서 입 다물 때까지 기다리면 다물면 좀 조용해졌다 싶으면 좋겠다. 착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애들이 싸우면 꼭 엄마 앞에 와서 싸워. 두 아이가 있으면 그쵸? 왜?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어 잠깐만 엄마 전화 좀 받고 올게. 나가 보 베란다에 나가는 거야. 식을 때까지. 그게 바로 보다 치유적 거짓말이다. 지금입니다. 학부모와 같이 부르실게요. 학부모와 시작.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고 소통하면 저는 그게 확실해요. 노성비 최고의 일이다. 학부모 상담은 약간의 투자하고 우리가 관점만 바꿔줘도 어마어마한 일이 좋아. 왜? 이 아이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건 학부모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 닦고듯 했다. 이런 ADHD 자조 모임에 김정현 대표님이 그 학부모 상담 이 책에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요 안에 추천사가 있습니다. 정서행동의 ADHD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3월이 답답해요.
올해는 어떤 학부모나 어떤 담임을 만날까. 이런 분들하고 딱 서로 코드만 맞으면 우리는 서로 그 아이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